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. 우리 뭐 먹을까? 파스타. 파스타 사준다며. 파스타 맛있게 먹으려고 아침부터 굶었어. 설마 약속 잊어버린 거야? 내일 파스타 먹을래? 수업 끝나고 교문에서 기다릴게. 내일 바쁜데. 그럼 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. 그럴 리가. 4년이나 기다렸는데 왜 그렇게 쉬지 않고 일정을 잡아. 올해만 너 오페라랑 독창회가 몇 번이야. 노래할 때가 좋아서 다른 생각 안 해도 되니까. 계속 이태리에 있을 거야? 응. 너는? 계속 오스트리아에 있을 거야? 응. 아마도. 연주회가 계속 잡혀있어. 아. 선물 있는데. 비엔나에서 너 생각나서 샀다. 예쁘다. 고마워. 이건 뭐야? 비엔나 우리 집 열쇠. 아무 때나 와도 돼. 뭐? 아, 너 겨울에 비엔나에서 공연이 있다면서. 그 혹시 나 없더라도 집에서 기다려. 지난번처럼 만나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면 진짜 진짜 화낸다. 응? 다신 그러지 마. 연주회 끝나자마자 미친놈처럼 달려가는데 너 벌써 비행기 탓해서 얼마나 진짜 얼마나 힘 빠졌는데. 그래도 네 연주회는 다 봤어. 라흐마니노프 에티드 전곡, 쇼팽 에티드 전곡 진짜 굉장했어. 사실 그 공연 보려고 비엔나 간 거야. 일정 있어서 금방 돌아왔지만. 보고 싶었어, 로나야. 나도 보고 싶었어. 반주 맡아줘서 고마워. 청아예고 졸업식에서 내가 독창하게 되면 너가 반주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제.